모두들 제시 어떻게 된 거야? 선생님은 제시라고 하는데 다섯 개까지 봐줘서 근데 친구들은 열 개까지 선생님이 봐준다고 해서 제시가 아니라고 해요. 야,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아니 제시잖아. 너 몇 개 틀렸어? 선생님 지금 아홉 개요. 그럼 제시지. 10개까지 선생님이 봐준다고 했었대요. 근데 선생님은 제시래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10개라고 얘기한 거는 잘못 얘기한 거고 너 원래 6개까지 아니야? 네, 근데 가자 제시. 제시잖아. 제시니까 제시험 봤지. 뭘 제시가 아니야. 제가 처음에 시험 봤을 때 선생님이 저 왜 남았냐고 선생님이 물어봤거든요. 너한테? 네. 주소 왜 남았니? 그랬어? 몇 개 틀렸냐고 물어봐서 제가 아홉 개 틀렸다고 했는데 여기 왜 있냐고 막 그래요. 어, 왜 있었어 너? 몰라요. 아니 네가 모르면 어떡해. 근데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몇 개 틀렸는데 그다음에 제가 큰 거 냈잖아요. 근데 선생님이 그게 있잖아요. 다른 친구들 11개 넘어서 몇 문제인데? 30문제요. 여튼 제시 아니 제시 맞아 틀려 그거만 얘기하면 되잖아. 아니 모르는 게 어딨어. 네가 알아야지. 너가 제시가 아니라고 지금 아빠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? 선생님이 제시가 아니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. 아니 친구랑.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내고 나서 선생님이 다섯 개 이하로 원래 다섯 개를 봐줬으니까 다섯 개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제시라고요. 뭐예요? 그러니까 제시야 너가 지금 아빠한테 제시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홉 개까지 봐준다고 했어요 제시 아니에요 라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? 왜 여섯 개까지 원래 제시가 아닌 제시인데 너 지금 아빠한테 하는 얘기는 저 제시 아닌데요 선생님이 제시 아니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시원 보고 온 거잖아. 그럼 주소야 오늘 제시 아닌데 왜 여기 있니?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제시가 아니라고 너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? 아빠 그게 궁금해. 제시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말했으니까요. 선생님이 준서가 제시가 아닌데 아니 제시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는 왜 거기 남았냐고. 근데 제가 물어볼 수가 없었어? 알았어. 그러니까 준서 얘기는 아빠 저는 제시가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게임을 오늘 하게 해주세요. 그거 아니야? 근데 야 제시 기준이 6개인데 근데 다른 친구들 선생님 10개로 봐준다고 했대. 다 그런 게 어딨어요. 그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. 아니 오늘은 수학 2랑 3 본 거에서 합쳐서 본 거란 말이에요. 아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았다? 네. 보통 때는 20개? 네. 아 그래서 오늘은 10개까지 봐주는 거야?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라서 많이 본 거였어요. 원어민 선생님이라서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서는 제시 본 거잖아. 네. 근데 왜 너는 몰라? 왜 몰라? 원래 기준이 6개였으니까 근데 10개로 바뀌면은 물어볼 수가 없고 제시험을 어떻게 영어로 말해요. 아 그러면은 너네 반이 몇 명인데? 우리 반이 11명? 근데 제시 본 사람이 몇 명이야? 너 포함해서 2명. 진짜? 2명? 그럼 나머지는 다 10개 안 틀린 거네? 그러니까 7명 정도는 다 패스한 거네? 네. 너는 왜 못했어? 단어를 잘 못 외운 거잖아. 아니 단어를 잘 못 외운 게 못 외워서 많이 틀린 거 아니야? 일부러 많이 틀린 거야 네가? 다 아는데도? 그러니까 단어를 잘 못 외웠잖아. 맞아? 아빠 말 맞아?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단어 다 외웠으면 제시 봐?
좀 이상하지 않아? 아빠 공부를 조금 못해서요. 제가 좀 평소보다 많이 틀렸어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제시가 아니고요. 선생님이 단어 수가 많다고 10개까지 봐주신다고 했어요.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? 형아 오나 봐주세요. 형아 글로 안 와. 이쪽으로 와. 네? 저쪽에서 온다고. 롯데리아에서 내려요? 아니 꽃이다. 롯데리아? 응. 저 롯데리아에서 타고 탈 때는 여기 내릴 때. 탈 때는 롯데리아에서 타고 내릴 때는 꽃이. 탈 때는 저기 롯데리아 준주님에. 네? 네가 준주 문방구랑. 아니. 그래요? 탈 때는 저기 롯데리아에서 타고요. 끝낼 때는 저기 준주 문방구에서 내가 끝내요. 빨리 줄넘기.